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윈인차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정말 가성비 좋고 상태 좋고 내구성 좋은 그런 차량 한 대 가지고 왔는데요. 닛산의 알티마 2.5 차량이고요. 2016년식 83,0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저와 같이 외관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부를 살펴보게 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차가 외부에 있다가 지금 가지고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일단 닦는다고 닦았는데 외관이 살짝 더러울 수 있다는 점, 네, 미리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조금 양해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우선 앞쪽 본넷,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외관 상태를 살펴봤을 때 연식 대비 키로수도 그렇게 많이 탄 차량은 아니에요. 적당한 이제 키로수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 외관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돌빵이나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아래쪽 그릴과 하단부 범퍼라인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약간의 먼지만 묻어있을 뿐 전체적인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 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날렵한 생긴 헤드라이트와 아래쪽 이제 데이라이트 안개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신품처럼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어요.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기는 하네요. 그래갖고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는데, 운행 중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 그냥 외관상 보기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제 라이트 복원까지 가능하시니까요.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 브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 차량 제가 무사고 차량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상 마지막에 성능 기록부는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조수석 쪽 도어만 교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손댄 부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살펴봤을 때 색틀림 현상, 단차 현상 이런 부분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앞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 9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 타이어는 거의 신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이어서 앞쪽 휠도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흠집, 굉장히 미세한 흠집 정도만 눈에 보이고,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약 9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뒤 타이어 모두 동일한 걸로 봐서는 전 차주분께서 이제 같은 날짜에 이제 타이어를 앞뒤로 다 교환하신 것 같은데, 타이어는 둘 다 새 거라서 뭐 당분간은 타이어 걱정은 아예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 휠도 살펴보게 되면은 앞쪽에는 굉장히 미세한 흠집 한 두 군데 정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뒤쪽에는 아무런 흠집이 없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알티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공도에서 많이 보이는 차량은 아니죠. 그래갖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일본차라고 하면은 뭐 실내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올드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내구성 그리고 이렇게 딱 외관을 살펴봤을 때 날렵한 디자인도 약간 일본틱한 느낌이 나는 차량이고,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후면부 공간 또한 앞쪽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흠집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차량이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살펴보게 되시면은 중형 세단답게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널널한 편이에요. 골프백 기준으로 한 두 개 정도까지는 그래도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짐 수납하기에는 전혀 불편함 없을 트렁크 사이즈고요.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스페어 타이어 및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 브라인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문콕, 스크래치, 단차 이런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 투싼 영상도 찍었는데 그 댓글에 이제 뭐 색깔이 좀 틀리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특성상 이렇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 전혀 확인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아마 실제로 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영상에서 색 틀림이 없다고 하는 거는 진짜 괜찮은 차량이기 때문에 믿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2열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 역시나 짧은 키로수답게 뒤쪽 시트 컨디션 굉장히 훌륭하고요. 오염, 이염된 부분 전혀 없고, 바닥 쪽 매트 또한 순정 매트로 깔끔하게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2열 공간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 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소리는 휘발유 엔진답게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은 82,969km, 약 83,000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연식 키로수 대비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핸들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으로는 사용자 설정 버튼 및 볼륨 조절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운전석 좌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제 핸들 열선과 미끄럼 방지 시스템, 그리고 계기판
조명, 밝기 조절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고 그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아틀란 3D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살펴보게 되시면은 공조 시스템 버튼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풍량 조절을 하시면 되고 예, 좌우 서로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쪽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차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굉장히 좀 올드한 편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나오는 이제 현대 신식 차량처럼 막 안에 내부 옵션이 많거나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가 막 곳곳에 붙여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올드하지만 네, 이제 기능성 하나만큼은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내 컨디션도 방금 보셨다시피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공간 열어보게 되시면은 네, 공간도 이렇게 네, 그냥 간단한 짐 수납 용도로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콘솔 박스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원터치로 굉장히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작동 시에도 뭐 오작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아예 없이 스무스하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가장 중요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 엔진 소리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아직 예열이 안 된 상태라 약간의 소음은 들릴 수 있지만 예열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정숙한 2.5 휘발유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 성능 기록구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없는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안전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닛산의 알티마 차량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일단 닛산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닛산이 이제 한국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부품 수급이 안 되니까 이거 수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수리비 폭탄 맞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일단 철수한 후에도 근 5년, 10년까지는 부품 수급이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해서 찾아본 결과가 있어요. 그래갖고 부품 수급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내구성 하나만큼은 독일 3사에 뒤지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가지고 가셔서 정말 속 썩일 일이 아예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성능 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